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름하여 윤석열 탄핵 폭정치 주문입니다. 제가 목탁을 치면서 리듬을 맞춰서 주문을 외워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윤석열 탄핵 폭정치 주문. 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스바하.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제가 중학생들한테 가르쳐줬더니 어떤 친구들은 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시바라 그러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앞에 놈을 여성 명사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5년 전에 써먹었던 거니까 이제는 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스바. 아시겠죠? 시바라 안 됩니다. 윤석열 탄핵 속성치 주문. 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사바. 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스바. 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스바. 하다 보면 감정에 폭파쳐서 시바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다그쳐야 합니다. 요즘 말로 국회의원들을 하드캐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 법석은 이곳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 국회로 갑니다. 내일 모레 11월 2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따끔한 야단을 쳐서 윤석열을 탄핵하게 만듭시다. 월요일 오실 때는 깨어있는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탄핵 속성치 진언을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악자에 맞춰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김건희 구속으로 바꿀까요, 우리는? 싹 다 구속. 김건희 구속. 최은순 구속. 김진우 구속. 싹 다 구속. 윤석열 탄핵. 김진우 탄핵. 김건희 구속. 최은순 구속. 이 정도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 탄핵 속성치 진언. 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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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가라 가라 놈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수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네, 진현수님 주문 다 잘 외우셨죠? 이따 행진할 때 계속 외우면서 한번 행진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현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 최근에 이제 불교계와 그리고 천주교에서 시국대사도 하시고 법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계속 느끼는 게 스님들이랑 신부님이 기원 연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좀 촛불 무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자주 오시겠습니다. 아까 안내에 나왔었는데요. 11월 20일 10시 국회의원회가 대회의실에서 5차 시국법회 야단법석을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신분증 꼭 챙겨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촛불이
중계할 예정이니까요.